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의 이모, 저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더 참으로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게 늘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와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아 수많은 시편을 적었지만, 그러나 그 시편 중에도 시편 23편은 가장 위대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 가운데 싣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신앙의 이모 저모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놀라우신 우리들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서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짐승들을 보면은 가축들은 목자가 돌보고 기릅니다. 그러나 야생의 동물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은 소유주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목자는 자기가 속한 그 가축들을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우리의 목자 대신 여호와께 소속된 사람이 있고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고 야생의 동물처럼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는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께 소유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책임진, 가축을 책임진 목자도 자기가 책임을 진 가축을 일심으로 돌보는 것처럼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나의 친목자가 되시니 여러분과 나에게 좋을 때만 관심이 있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버리는 그와 같은 무관심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함으로 이리가 저를 늑타하느니라. 나는 좋은 목자라, 내가 나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위대한 마음의 자각이 떠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의 기르는 양, 그의 기르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이것은 목자에 대한 수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겸비가 아니라 목자에 대한 불신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목자가 못났기에 자기 양 하나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돌볼 수 없는 목자일까? 당장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장에 가더라도 그 목장에 양들이 말라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목자가 얼마나 무능한가 그렇게 평론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 부족함이 꽉 들어차서 비실비실한 양들이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고서 무능력한 하나님,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에 대한 인식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이라고 말하셨으므로 생각과 구하는 것이 가난의식, 패배의식, 궁핍의식, 좌절감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목자라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패배의식이나 가난의식이나 저주의식이나 궁핍의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마음속에 풍부의식, 축복의식이 우리 마음속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자의 일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목자가 행하는 일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면 당장 우리 마음속에 인식이 들어오는 것은 풍부와 생명이 넘치는 표현인 것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생명을 표시합니다. 무엇인지 푸른 곳에는 생기가 넘치며 그리고 풍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나를 메마른 광야에 쓰러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가르치는 신앙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가 나를 메마른 광야에 쓰러지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 풍부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에 양무리가 누워서 마음대로 뜯어먹고 살이 포동포동 진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우리 하나님의 목장에 누워서 푸른 풀밭같이 풍부한 생명과 넘치는 은총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활이 포동포동하게 살찌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과로 여기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쉴만한 물가, 이것은 평안과 만족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 어느 곳에 물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육간에 목이 말라서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다면 시편을 바꾸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물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만족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활 중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일과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십니다. 지금 초여름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산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서울서 차를 타고 진해까지 가면서 우리 강산을 보니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미국같이 끝없는 평지에 달려가면서 몸이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계곡도 있고 굽이치는 낮은 언덕과 넓은 들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수풀이 우거지고 야 우리 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나는 몰랐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옆에 같이 타고 가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사물을 볼 줄 알게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머니하고는 같이 댕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 눈에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나보고 그런 말 했더라면 큰 실례가 되었을 겁니다. 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꼭 참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강산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비가 오고 물이 풍부하니 만물이 소생해서 풀어청취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자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 시들어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 경쟁에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사니까 마음에 지쳐지고 피곤해지고 생명이 소실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이 시들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아닙니다.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담비와 은혜를 주심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의롭게 살 힘이 없어요. 죄악이 꽉 들어차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고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의롭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자의 일과인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같이 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을, 가난함을, 패배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진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목자가 와 있어도 그 좋은 목자와 손을 잡고 나아갈 수가 없으십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인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족의식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와 함께 성공의식, 승리의식, 풍부의식,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내 마음의 생각을 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또 다른 면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말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지 주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 주께서가 아니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서고 이기주의로 씁니다. 내가 내 중심의 생활, 내 욕심으로 서게 되면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사망한 엄청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는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한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떨어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좋은 목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실과를 나게 하시고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정말 좋은 목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시켰나요? 아닙니다. 아담 스스로가 사망의 길로 걸어갔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사망의 엄침한 길로 걸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서고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로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즐겁고 사망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괴롭습니다. 영이 사망에 취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불안, 초조, 절망이 가득 차고 몸이 사망의 화살에 쏘이면 여러 가지 병이 들어 몸이 아프고 사업이 사망에 눌리게 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금이 돌아가지 않고 빚을 지고 파산을 이르게 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체험이 즐거운 체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술이 져버리나요? 우리가 일단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상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담을 찾으러 나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지팡이란 주의 인도를 말합니다. 양이 옆길로 가면 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잡았더니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막대기를 칩니다. 막대기는 때리기 위한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들어서 칩니다. 몸을 치기도 하고 가정을 치기도 하고 사업과 생활을 막대기로 칩니다. 얻어맞으면 아프고 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영원한 해받음을 면하기 위해서 육신의 잠시 동안에 해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 영원한 사망의 늪에 떨어지면 영원히 멸망받게 되면 영원한 해받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인도하다가 안 되면 막대기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받고 깨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와서 멸망치 않는 생명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받고서 잘 믿고 축복받다가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만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오래 믿은 사람도 어떤 때는 얕은 사망의 계곡으로 어떤 사람은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오기도 하고 또 고집을 부리다가 몽둥이로 맞았어.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민다고 나와가지고서 영원히 해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모두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저 자신도 종종 내 욕심이 생겨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다가는 혼비백산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여기에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이모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외부적인 공격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원수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부에서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외부에서 원수의 공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이모지모를 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핍박으로서의 고통도 다가오고 환경적인 시련도 다가오고 경제적인 괴로움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외부적인 압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핍박이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는 여러분과 내가 헐벗고 굶주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수가 오면 원수에게 정반대되는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가 오거든 원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파도 이른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라고 하며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함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 마음에 무서워 안 했으면 그 파도는 높으면 높은 데를 밟고 낮으면 낮은 고를 밟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를 향한 믿음보다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만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원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에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떨어져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들랑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과 눈이 마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벌써 나에게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위기가 다가올까 싶으면 그 마음속에 반드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계시면 원수의 목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오히려 원수의 침략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가 오거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원수를 보지 말고 원수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죄보다 크시고 병보다 크시며 마귀보다 크시고 절망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라고 말하셨으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바람과 파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탄식하다가는 그만 두려움이 들어와서 원수가 만들어놓은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험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원수가 보는 그 앞에서 웃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고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으로 바른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만들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만듭니다. 기름 바른다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서 성별해서 높여버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은 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증가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독승 목사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워치만 니라고 중국에 난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몸이 너무 쇠약하고 지쳐서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도저히 견뎌 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십니다. 꿈에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강에 큰 바위가 하나 막아서 더 이상 배를 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토슝아, 내가 이 돌을 옮겨주랴. 양자강에 물을 더 부풀어 올라서 돌을 물로 덮어서 물 배를 타고 그 돌 위를 지나가게 해주랴. 그래서 우리 도슝은 주님 그 바위를 옮기시는 것보다는 양장에 물이 부풀어 올라서 바위 위로 물이 흐르게 해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그는 잠에서 깨어났었습니다. 이 도슝의 생애 속에는 바위가 많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그 고통을 옮겨달라는 것보다도 그 고통을 능히 삼켜버리고 넘쳐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그는 기독교 사상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환경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기름을 불러서 부어서 능히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태가 어렵고 이북의 공산주의가 우리 먹겠다고 큰소리 하니까 당장 그 반응으로서 보따리 사고 미국이나 해외로 이민을 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최근에 와서 전에 없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가야 안 되겠어요? 여기 더 살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질문이 올 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다 떠나도 내 혼자 산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나의 나라 나의 조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원수가 오면 우리가 여기 뭉쳤어야 기도했어야 더 원수보다 강한 실력을 얻었어야 그걸 눌러버리고 해결해 나갈 작정을 해야지. 원수가 온다고 뒤로 물러가 도망을 치겠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발라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문제의 원수가 다가오거든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문제없이 원수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조국과 민족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교회, 성령을 세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음이 바로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문제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지키시고 인류의 문제에 대한 제일 첫째 해답으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세계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잔이 있어요. 큰 잔, 적은 잔, 모난 잔, 둥근 잔 사람들마다 다 같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셨어요. 조용기에게는 목사의 잔, 최하실 목사님은 최하실 목사님의 잔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잔이 있습니다. 내 잔과 다른 사람의 잔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제 몫에 태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몫에 주어진 이 잔이 넘치도록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몫에 이것은 충만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러한 충만한 삶을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비록 원수의 공격도 받은 체험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축복받은 체험도 있으면서 종국적으로 인생을 총괄해서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넘치는 삶을 주셔서 진실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다.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간증이 모든 성도의 입에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이 땅에 살 동안에 선한 목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 땅은 하나의 예비적인 삶이요 참된 영원한 삶은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하고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할 뿐 아니라 이 예비적인 삶을 끝마치고 난 다음 영원한 삶으로 출발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왕궁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여호와 땅 끝까지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개인의 목자가 된다는 깊은 위대한 자각을 오늘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자각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청취자, 이 텔레비를 바라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국 뉴욕, 휴스턴, 달라스, 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 이 카세트를 듣고 있는 분들 모두 다 위대한 목자의 양무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올바른 신앙 자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